같이 코바 먹어볼까? 매콤한 불닭볶음면과 함께 불닭을 먹고 치코바를 먹었더니 눈이 번쩍 띠용 감동이네. 사운드. 맛있다. 치코바 처음 먹어보거든요. 맛있네. 불닭. 아, 불닭볶음면 맵다. 아, 이렇게 배웠나? 아, 근데 불닭볶음면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? 지금 불닭볶음면이랑 먹었을 때 이건 불닭볶음면이지, 맛있는데? 하고서는 딱 한 입 넣는 순간 띠용! 약간 이런 거 있죠? 요리양표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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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띵등등등 띵등등 이렇게 진짜 약간 진짜 그 느낌인데? 와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사실 이거 먹기 전에 잘못 시켜가지고 치코바 소금구이랑 먹었거든요? 근데 그거 맛있었는데 그거는 띠용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? 그냥 괜찮다! 면에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진짜 띠용인데요, 띠용? 오, 막 이런 느낌. 잠깐만, 얘를 두 개를 같이 먹어야지. 와, 근데 진짜 이거는 추천! 이거는 해먹어봐도 돼! 진짜! 완전 맛있습니다! 편집자가 정말 매운 걸 시켜봤는데 매워서 맛이 없었대요, 오히려! 그 매운맛 때문에 이 본연의 치킨 맛을 잘 못 느껴서 그래서 그럼 보통 맛으로 가자 해서 보통 맛으로 시켰거든요? 찰떡궁합입니다, 진짜! 갑자기 떠오른 건데 친구들끼리 맛있게 먹는 방법이 떠올랐어. 1인당 불닭볶음면 한 컵! 컵라면 있잖아요. 하나씩 또는 1인분씩 딱 끓여서 넣고 요거 하나 시켜서 반찬처럼 이렇게 같이 먹는 거야. 좋을 것 같은데? 한 3명, 3, 4명까지는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배는 불닭볶음면으로 채우면서 이 맛은 이걸로 같이 딱 느끼니까 좋은데?
아, 덥다. 이게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즘 좀 괜찮았는데 매워. 그냥 엄청 땀이 많이 나는데 어떡하지? 먹어야지. 그 비하인드 스토리 보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이거 세팅하기 전에 남아있는 양념에 밥 살짝 이렇게 비벼서 먹었거든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왜 치밥은 지코바인지 알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이랑 먹는 것도 진짜 잘 어울려요. 아 근데 진짜 추천합니다. 이거 추천! 진짜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제가 매운 거 먹고 싶을 때 맨날 볼케이노 치킨을 먹었거든요. 앞으로는 지코바의 불닭도 거의 약간 쌍벽을 이루는 그런 느낌. 얘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얘랑 불닭도 되게 아, 괜찮다. 아,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 뒤에 또 비하인드 영상이 있으니까요.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 근데 이게 야 훨씬 맛있다! 그 소금구이보다! 소금구이는 맛있는데 괜찮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띠용! 띵등등! 그러면 이런 건 편집하고 자, 오늘은 안녕! 아까 라떼는 도망갔는데. 진짜? 응.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형! 어? 너 소금구이로 먹었어? 아 맛있더라. 진짜 맛있던데. 이걸 소금구이로 먹으면 어떡해. 왜? 양념이랑 먹어야지. 지코바 양념인데. 그러면 나 양념 한 번 더 먹어? 한 번 더 먹을까? 네, 양념 시켜야 된다는데 어제 안 믿었다니까 제 말을. 소금구이가 어울린다고. 그래? 야, 그러면은 그러면 그 양념으로 다시 먹는데 순한 맛, 보통 맛, 매운 맛 중에 뭘 먹지? 지코바. 남자니까 남자잖아요. 그럼 순한 맛? 가자. 나 부드러운 남자야. 아 그래서 우리 보통은 가자. 아 그럼 그냥 매운 거 할까 그냥? 화끈하게? 맵맵? 지코바 내가 옛날에 매운 걸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엄청 매웠던 걸로 기억해. 매워서 맛이 없다고 생각했어. 아 오히려? 아 너무 매워서 짜증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. 아 진짜? 형 치킨 두 번 시켰어? 어 야 내가 그 소금구이 맛있게 먹으려고 두 번이나 시켰다고. 지코바 치킨. 아이고 순살 시켜야 되는데 뼈로 시켰네. 아 맞다. 이거를 뼈보다 맛있어? 훨씬 맛있어. 대단한데? 이걸 또 찍네. 뭐 나야 좋지 개꿀. 뭐 왜 좋은데? 치킨 세 번 먹으니까 좋지. 와. 알았어. 그러면 얼른 찍어서 보내줄게. 알았어. 맛있겠다. 전화해볼까? 안녕하세요. 지코바 치킨 유현선입니다. 비교를 거부하는 맛? 지금 느껴보세요. 뭐야? 맛? 너보다 돌주먹이랑 싸울 거야 이제. 아 진짜? 떨려. 파이팅! 응원합니다. 도망가! 미음! 여은이 오늘 재밌게 갔다 왔어요? 여은이 혹시 아빠 라면 사왔어? 아빠 라면 사왔어? 어디 있어? 뭐야? 어디 있다? 우와, 고마워. 아빠 잘 먹을게. 5개짜리를 샀군요. 아, 잘했어요. 나 이제 주문을 해도 되겠구만. 네, 감사합니다. 여보, 저거 먹어봤어요?
하나 드셔봐 주세요. 맛있어 보인다. 나는 불닭볶음면을 또 끓여야 되겠어. 어때? 소금구이가 맛있어? 이게 맛있어? 아 그래? 아 기대된다. 소금구이 어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. 다시 좀 돌아갈래요? 몇 개? 그럴까? 너무 이렇게 밝은데. 좋아. 접시 하나만 주세요. 접시 줄게요. 요만큼 덜어가요. 어머. 아, 농담이에요. 한 입만 알아요? 한 입만? 그래,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. 많이 먹으라고 해놓고. 그래, 이런 거 같다, 저. 그만큼만 저기 충분하죠? 응, 충분할 것 같아요. 자기도 충분해요? 아니, 나도 하나 더 찍어볼까? 응, 그래. 고마워요. 네, 맛있게 먹어요.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해봐야지. 오 많다. 그리고 불닭볶음면을 여기다가 싹 하고 위에다 깨를 촥 뿌리면 굿. 어 뭐야 밥이 없잖아. 아 밥 거기 있어요? 그럼 밥 어디로 갑니다. 여기. 자 이렇게 해서 와 이래서 지코바 치밥치밥 하는구나. 와 아, 너무 맛있는데.